그래. 뭐 다 같이 모은 돈. 애들 보는 거에 자꾸 그런 거 집어하지 말라고. 슈키. 슈키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해져서 일단 그 할아버지를 보러 가. 일단 그 할아버지를 보러 가. 할아버지 보러 가고. 블루투스가 필요해. 블루투스 필요하고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로 이제 타타랑 함께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살려. 돈을 훔쳐서 한 거지. 뭐 다 같이 모은 돈. 형님은 아니죠. 애들 보는 거에 자꾸 그런 거 집어하지 말라고. 오케이 알았어. 자 블루투스 얻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잠적하는 게 이제 위기인 거지. 네. 오케이 자 잠적의 위기. 그러니까 망이는 뭐 댄싱 세븐에 나갔어. 망이를 다 같이 고민합시다 여러분. 그러니까. 그 누가 봐도 망이가 잘했는데 우승은 걔가 한 거야. 그치 그치 그거지. 야 시드성까지 너무 사들어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형 아니 그니까 그 결과를 안 보게 하려고 우승을 납치하는 거야. 좌절에 빠지지 말고. 착하네 타타가. 근데 그 소식을 뒤늦게 알게 돼. 그 소식을 망이가 뒤늦게 알게 돼. 그래서 좌절에 빠져.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무대 공포증이나 아니면 약간 뭐 그 광에 대한 좀 판정 논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. 코야는 세상이 피리는 너무 극적이니까 그냥 그 유칼립투스 그 친구 그 먹방을 하다가 그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친구인 리프가 이제 그 먹이로 보이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했구나 얘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친구가 먹이로 보여 그치 남자야 그거야 그래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약간 이런 걸로 가면 그런 거야 형 근데 유칼립투스 성분에 독이 있다고 그거 코알라 계속 먹으면 죽는데 What? 타타는 중심이었고